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유명한 절기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절의 유래는 구약시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세 번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꼭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내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매 절기마다 일주일 동안씩 그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은 그 의미가 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심을 씨앗을 주시고 햇빛과 비와 바람을 하나님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오늘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은 온 1년 동안의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광야 지난 40년 동안 사론 거기에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길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사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신약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에 영국에서 신실한 크리스찬들 그들을 청교도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조그만 배를 타고 102명이 메이플라우라는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3개월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죠. 그때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해안에 그들이 상륙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통나무를 베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던 데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11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지금부터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이 그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던 추수감사절이 한국 교회도 자리를 잡게 돼가지고 이제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 짜증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136편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보면 계속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시편 100편 3절로 4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네요. 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이곳에 감사함으로 오셨습니까? 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뭐하라고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아멘. 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고. 아멘. 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 그분은 오늘 말씀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네, 플라톤은 세 가지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기 여자분들 서운하겠지만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여성들이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시기에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했대. 너무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 그랬는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된 길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공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 백성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고아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주시고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지난날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삶의 터전과 살아갈 그런 모든 집과 그리고 오늘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과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드물잖아요. 옛날에는 뭐 유럽이 잘 살고 미국이 잘 살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다섯 번째인데 사실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누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어렵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1년에 음식물 쓰레기 그 버리는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8조 원이 넘었어요. 지금 아마 10조 원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 이런 데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굶주림 속에 거의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인구가 4, 5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빈곤 속에 3분의 1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빈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최고의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거 따지면 진짜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다리로 걸어올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 이제 어떤 집사님이 수술을 했대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이 수술을 했으니까 병원에 어떻게 했어요?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그런 거 목사님 가스가 나오게 기도 좀 해주세요. 가스가 안 나오면은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리고 가스가 안 나오면 수술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여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빵구가 시원하게 나오게 달라고 기도를 믿습니다 하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집사님한테 아주 전화가 왔어. 전화 받더니 할렐루야 목사님 빵기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 빵기만 잘 나와도 얼마나 감사한데. 수술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뭐 이게 안 나오니까 나오게 하려고 막 걸어서 복도를 용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아, 그래 저희 집 사람도 그래 저보다 그럽니다. 빵기 나오면 고마워해. 그래 마음 놓고 끼라고 제가 이제 그래. 저도 이제 변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굉장히 변이 잘 안 나와가지고 변비 때문에 고생한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배출이 잘 되는 편인데 두 번 제가 이게 변이 안 나와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식을 할 때 관장을 안 하고 딱 했더니 이제 그 한 막 일주일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 변이 그 안에서 딱딱이 굳어버린 거. 그 음식을 먹었는데 변이 안 나와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어떻게 돼? 이제 그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처치를 받는 그런 일을 했어요. 네, 여러분 변이 잘 나온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내가 오늘 있도록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는 나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고. 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한나가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안 열리던 대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나올 길이 없었는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요나서 2장에 보면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을 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청년들에게 감사하면 취업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혼사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아주 이 너무 설교를 은혜스럽게 해서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고 그렇게 불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교부 크리소스톰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손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지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문을 여는 열쇠를 지어주셔요. 감사하면 여러분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늘문도 닫히고 축복의 문도 닫히고 모든 문이 닫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시죠? 오병이요. 이 적은 걸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떼어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천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이미 나흘이 돼가지고 송냥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감사하고 기도하시자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고칠 길이 없고 이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게 됐던 히스기야 왕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고칠 수 없는 병이 치유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꼬인 것이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에 꼬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생명 언어 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생명의 언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박필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이 다르 이게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언어 그리고 영성 사역을 하는구나 하고는 이 담임하던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역을 할까 하고 수도권 중부권을 쫙 돌아보다가 대전 어디 근교에 아주 좋은 땅을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런데 도로를 들어가는데 길이 나 있는데 길이 좁아.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오려면 도로 폭이 허가가 나려면 6m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폭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10평만 사면은 이 도로가 확보가 되는데 땅 주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아니까 이걸 말해가지고 도로 사용 승낙서를 얻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가서 한 10평만 사든지 팔든지 아니면은 이 도로 사용 승낙서를 해주라고 했더니 그 땅이 1000평이 넘는데 그 땅을 다 사라고 하면서 그것도 현재 시세보다 한 10배 이상을 부르면서 그 가격으로 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으로서는 이제 너무 난감하게 된 거죠. 또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도 역시 그쪽 땅을 가진 사람도 10배 이상을 주라. 그렇지 않으면 안 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래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죠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옆에 땅을 한 1000평 정도 가진 사람이 또 있는데 논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논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 땅하고 붙어있는 땅인데 그거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땅을 사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가서 떼어보니까 그분이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았더래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그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산 땅 있잖아요. 그거에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이 논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과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땅을 샀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건물을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3개월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땅을 팔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먼저 산 땅과 그 밑에 천평과 이것을 지금 샀던 그 가격보다 몇 배나 더 해가지고 돈을 주겠다고 그 땅을 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어떻게 돼요? 몇 배나 이렇게 됐으니까 그 땅을 팔고 그보다 더 넓은 곳에 더 좋은 위치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지금 생명언어 이런 영성사역을 센터를 하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목사님이 너무 난감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들이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부동산을 어디 해놨는데 이게 묶여가지고 안 풀려.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봐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립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종으로. 그래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어. 그랬더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죄수의 몸에서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삶에 상상도 못할 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삶의 터전과 모든 것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또는 수양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딱 약속을 했냐면은 출애굽기 3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년에 세 번씩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 앞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다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혀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뵈려고 할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너희의 모든 소유와 처자와 너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사업의 지경도, 여러분의 영향력의 지경도,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주시는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1천 번제를 드렸어. 양을 1천 마리 잡아가지고 하루에 한 마리씩 1천 번제를 드렸다면 3년을 드린 거요. 한꺼번에 천 마리를 어떤 사람은 잡아서 드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말하기를 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가지고 1천 번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너 소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라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뭐예요? 뭐 너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 그러니까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먼저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더욱 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의 소원한 대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구해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다 9명은 빨리 처자식 보고 싶어서 달려가.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은 어디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엎드려서 뭐 절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거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안 한 명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하면서 그 감사하러 돌아온 그에게 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가면서 다른 사람은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았지만 이 감사로 온 자에게는 영혼 구원에 더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십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인생의 고난과 시험과 슬픔과 역경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집을 나가고 친구들도 자기를 공격합니다. 그런 엄청난 시련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으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자 굴에 들어간 엄청난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을 성전 있는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더 그를 높여주시고 승리케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동방의 연합군과,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동방의 군대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고 완전히 놀라운 승리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큰 시련을 만납니다. 엄청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크나큰 슬픈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엄청난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그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역경을 이겨낼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여러분 실패를 성공으로, 환난과 고난을 축복으로 여러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도 여러분 욥처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아멘. 행복은 그런 말이 있어요.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 한번 할까? 행복은 소유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면요, 우리 마음의 샘에서 기쁨의 샘물이 흘러나와요. 감사하면 이 내 마음에서 흘러나온 기쁨의 이 샘물이 내 삶의 영역을 적시면서 행복이 넘쳐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샘에 기쁨이 샘물이 마르게 해서 내 마음도 메마르게 하고 내 모든 삶을 메마른 사막과 같이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느냐 아니면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잘 되면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그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 모두를 위해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냐? 광야에서
길이 안 좋다고 원망 불평한 사람들, 만남 안 주신다고 불평한 사람들, 아니 그 광야에서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시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길이 없는데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부추와 이런 걸 먹었는데 여기서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죠. 이런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살라버리고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다 멸망하고요. 한 사람도 적과 꿀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예배는 축복을 못 받았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는 날,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깨닫는 날 제 마음속에 결심했어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어도요 원망 불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축복을 받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감사하는 자만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갈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보호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슬픔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늙지 않는다고 그래요. 야, 지금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이 흑인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오니까 아마 굉장히 쇠약해졌을 거로 생각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너무 이분이 나왔을 때 건강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건강하고 이렇게 몸을 상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그런 말씀 못 드리지만 과학적으로도 이건 다 증명되고 우리가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뇌에서 전달되는 이 신경들이 다 뭐냐면은 그런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하고 혈관에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치어서 굉장히 어떤 우리 건강에 해가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작동이 되고 건강에 유익이 된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요 많은 사람 저보다 목사님 나이보다 젊어요. 그 젊음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저는 항상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그냥 긍정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 긍정. 네, 절대 긍정을 이런 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세요. 더 여러분 젊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째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하죠.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미교회 온 것도 감사합니다 한 번에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는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감사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굉장히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게 뭐냐, 즉시 감사. 이게 너무 감사의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막 좋은 일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러면 어떻게 아 내가 하나님께 나중에 감사해야지 이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좋은 그런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 고침을 받았어요. 9명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들 만나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뭐 하려고 했어요? 감사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바로 즉시 어떻게 됐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감사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아니 내가 나중에 뭐 하면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지금 즉시 감사해야 돼요. 아멘. 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감사하십시오. 즉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감사하세요. 우리는 범사에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도 환난과 시험과 역경 중에도 욥이나 바울처럼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시험을 당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 평생에 감사. 우리가 그러려면 안 되면은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살리라 작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냥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러니까 어떻게 작정을 하니까 그렇게 감사하며 살게 되고,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따져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음식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추수 감사절 이 하루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 매일매일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